따뜻하고 포근하고 순하고 한 번만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넌 니기 뚜비 뚜비 스드브 아예 아예 뭐예요? 날씨가 쌀쌀해진다 싶으면 종룡 같았어 마지막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맛은 물론 풍부한 영양까지 갖춘 영양식 매콤하고 얼큰한 반전 매력까지 순두부 맛의 기술 만나봅니다. 제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순두부 그 역사는 새벽에 탄생합니다. 와 지금 맛의 기술 역대 가장 이른 시간에 지금 분주하게 지금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진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뜨부뜨부 순두부 맛집이라서 찾아왔는데 아니 이른 아침부터 뭘 이렇게 또 분주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아 순두부는 이른 아침이 생명입니다. 야 그러면 순두부의 시작 우리 셰프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하루 이상 불린 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콩도 평범한 콩이 아니더라고요. 제주산 콩인가요? 예 제주산 황태입니다. 황태요? 예. 생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황태? 처음 들어봐요. 예, 색이 노랗다 해가지고. 아 그래서 황태? 누룰황자 해가지고. 매일 새벽잠을 마다하고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순두부 제주에서 나온 황태말을 고집해서 탄생하는데요. 콩을 잘게 갈면 이렇게 하얀 콩물과 비지로 분리가 됩니다. 이 우유빛깔 콩물이 바로 순두부로 재탄생하는 건데요. 콩물은 가마솥에서 천천히 저으면서 익혀줘야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2시간을 저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하나의 관건은 이 불의 세기.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간 불로 줄이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불 조절이 잘못됐을 경우 이 콩의 밑에 내릴 부분에서 솥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 타버리니까 그 타버리면 그 순두부 고유의 맛보다는 탄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진짜 2시간 동안은 계속 저어야 한다고 봐야죠.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탄생되는 순두부 저도 한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바삐 저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저어서도 안 되고 일정한 속도로 끊김없이 유지해야 하는데요.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거. 한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느낌에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0분도 안 지났대요. 와 뭐든지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이게. 과정뿐만 아니라 재료마다 깐깐하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간수 역시 평범하지 않은 해수를 사용하는데요. 해수를 사용하면 순두부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 배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천연 응고제 해수를 넣으니까 어느 순간 몽글몽글하게 응고되기 시작하는데요. 2단계에서 떠낸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야, 제가 매일 그 냉장 보관된 그 순두부만 먹다가 머리 틀어놓고 처음으로 직접 바로 만든 순두부 처음으로 제 입에 들어갑니다. 실종? 지금까지 먹었던 순두부는 다 가짜였어요. 와, 이 두부 본연의 그 고소한 향이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 그렇게 얼마나 맛있을까. 순두부 맛의 감동은 잠시 접어두고 두 번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바로 순두부찌개 육수 재료들 다시마, 새우, 멸치, 대파 등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아니 이 육수 재료들은 정말 많이 봐왔던 익숙한 재료들인데 네. 아, 요거 가지고는 뭔가 맛의 기술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 뭘 숨기신 거죠? 이 육수에 들어간 재료보단 먼저 네. 쌀을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쌀을? 네, 네 쌀을 씻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씻는 거 잘하니까 네, 네, 네. 아, 일단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사부님 말씀이라면 그만 없이 들어야죠. 육수 비법을 배우기 전에 우선 쌀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지령을 받들고 준비했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이제 버리고. 잠깐만. 왜요? 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세수라도 하시게 사장님? 아, 이게 우리 순두부찌개 들어갈 때 이 물에 육수물입니다, 이게. 아, 이게요? 네, 가장 소중합니다. 쌀뜨물도 다시 보자. 두 번째 맛의 기술, 육수에는 쌀뜨물을 넣어라.
전분과 비타민이 녹아 있어서 육수로 활용하면 담백한 맛은 물론 영양 만점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다시마와 양파, 대파, 새우, 멸치 등을 넣어서 우려내면 더욱더 깊은 맛을 완성시킵니다. 완성된 육수에 고춧가루를 풀어주면 끝! 간단하지만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맛의 기술, 순두부찌개에 차별화된 양념장! 잘게 간 양파에 간장과 마늘, 고춧가루 등을 넣어 만드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간 새우젓을 넣어서 마성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것!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바로 숙성의 기술 들어갑니다. 만든 양념장은 계절에 따라서 5일에서 열흘까지 냉동 숙성시켜서 사용하는데요. 쫀쫀하게 맛을 가는 양념장! 부드러운 순두부와 만나서 환상의 맛을 자랑합니다. 보들보들 넘어가는 순두부로 진하게 끓여내는 순두부찌개. 입맛에 따라서 돼지고기 해물을 넣으면 찰떡궁합입니다. 돼지고기는 순두부와 시간차를 거의 두지 않고 넣어 끓여 부드러운 고기 맛을 살려야 하고요. 해물은 육수와 함께 한 소끔 끓인 후 순두부를 넣어줘야 해물 맛이 살아납니다. 아, 맛있겠네요. 콩의 영양가를 가장 이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순두부, 그리고 순두부의 가장 이상적인 재탄생 순두부찌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차림상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으시죠? 응? 아, 밀리퍼퍼 믿을 수 없어요. 셰프님,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방송 나온다고 지금 한두 개 더 얹으신 거죠, 지금? 아닙니다. 일반 손님 나간 그대로 똑같이는. 와, 아니, 진짜 와, 진짜 한상 제대로 너무 차려줬는데 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와서 진짜 정성스럽게 순두부도 직접 만들고 육수도 내보고 다 해봤잖아요. 네. 이제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간 순두부입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간 순두부. 요건 또 어떤 맛일까요? 요건 또 얼마나 맛있게요? 확실히 요건 또 고기의 그 씹는 맛도 있으면서 해산물 순두부 뚝배기보다는 조금 더 그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해물 순두부 뚝배기군요. 해물순두부 뚝배기. 우리 모두 되게 숙연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꼬르륵 소리가 네. 나고 있어요. 저 리액션은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리액션. 제가 이때까지 맞아요. 먹었던 그 순두부찌개 다 가짜였어요. 이게 계속 가짜래 그동안은. 뭐랄까요, 맛이 되게 해산물의 맛도 느껴지지만 그 두부의 그 고소하고 깊은 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맛과 영양 가득한 맛있는 순두부. 첫 번째 맛의 비결은요, 해수로 간수를 해서 맛있는 순두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쌀뜨물로 꼭 끓여주십시오. 고소합니다. 담백하고. 네, 영양도 고소함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두부 뚝배기의 양념에는 간 양파와 새우젓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얼큰하게 먹을 수 있는 순두부 요리로 건강한 한 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뜨부 뜨부 순두부. 아, 예, 아, 예. 뜨부 뜨부 순두부. 우리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영양 만점 순두부. 단순한 듯 하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여 탄생하는 순두부의 알짜배기 맛의 기술들. 절대 잊지 마세요.